피터 그라스는 그 사모스 섬에 태어났는데 530년경 참주였던 그 폴리크라테스와 대립했다가 섬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에 남부 이탈리아 이주했고 피타고라스는 한편으로는 밀레토스의 과학적 분위기를 흡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델로스 섬을 성지로 해서 발행하고 있었던 오르페우스교와도 교류했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묘한 그 과학과 종교가 결합된 어떤 학파예요. 과학과 종교가 묘하게 결합한.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과학하고 종교가 결합해서 그 어떤 그 과학적 내용을 띠고 있으면서도 신비주의적인 거.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러니까 밀레토스 학파나 이 학파는 완전히 과학적인 집단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맞으면 요새 식으로 말하면 탈신화화된, 디미소럴라이즈드 된. 미스하면 신화지, 신화, 그지? 디미소럴라이즈드 된. 또는 디미스티파이드. 탈신비화된. 그러니까 신화나 종교와 거의 단절된.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속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여튼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탈신화와 탈신비화된 그런 아주 레셔널한 그 집단에 비해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종교와 과학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묘한 이런 집단이죠. 그리고 그 학파 성격도 달라가지고 밀레토스 학파는 문자 그대로 학파예요. 학파. 이렇게 학자들의 어떤 학파인데 비해서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교단이지 교단. 학파라기보다는 말이 학파지 사실은 교단이에요. 교단. 교단.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건 이제 물론 전해 내려오는 얘기지만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학파에서 발견되는 모든 수학사상은 그 교주인 피타고라스 학파의 것으로 다 돌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세상을 자연수로만 봐서 자연수. 자연수. 로만 봤는데 한 제자에 의해 가지고 루트위가 발견됐어요. 루트위가 한 제자에 의해 가지고 일일이 루트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 우주가 자연수로 되어 있다고 봤는데, 루트이가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제자를 바위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다고 그러지.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물론 뭐 전해 내려오는 얘기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얘기죠.